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유퀴즈 나 보고 싶어요. 저는 좀 비울 때도 좋아요. 약간 좀 비련의 여주인공 그런 느낌으로 약간 연기예요. 막 잘 지내지? 엄마! 엄마! 나야 나! 신인들 가수들 네. 노래 딱 들으면 약간 뜬다처럼 뜬다 이럴 줄 있는데 이 사람 범상치 않다 하면 다 뜨더라고요. 저희 채널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 그때 채널이요? 네.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한 것들을 저희가 모아왔어요. 네네. 마치 아이유 Q&A처럼. 아 진짜요? 예.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냐고. 저는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특히 저는 양념치킨을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달달한 거 좋아하면 페리카나, 겉바속 촉은 멕시카나. 정통적으로 할 때는 처갓집. 저는 양념치킨에 맥주 한잔 하면서 좋아하는 얘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고 너무 행복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테레비 보고,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혼자 책 읽고 혼자 할 때 에너지가 좀 충전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밖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번아웃이 엄청 심해요, 여러분. 저 집에 가면은 네. 너덜너덜. 진짜 꼼짝도 안 해요. 그냥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배달의 민족 시키고, 그냥 리모컨으로 테레비 보면서 그렇게 힐링해요. 근데 너무 행복해. 그렇게 또 하루 지내고 나면 또 일하고 싶어요. 홍대 장영란이다 이런 댓글도 많았는데. 댓글 많았어요. 어땠어요, 그 댓글은? 아, 저는 정말 장영란 언니 너무 좋아요. 그 얘기 들을 때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하시고 자기 희생하면서 난 이렇게 돋보여지게 해주시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누군가 빚을 내줄 수 있는 길게 오래가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장영란 언니도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남편분이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그래도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유퀴즈 나보고 싶어요. 저는 진짜 조세호 씨가 너무 웃겨요. 유퀴즈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이 영상을 작가분들이 본다면은 아직 나가기 좀 많이 미흡할 것 같아요. 아니죠. 생각하고. 올해 또 유퀴즈든 타 예능에서 굉장히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진짜요? 단순 촉으로. 약간 촉을 좀 잘 맞추시는 편이신가요? 네, 아 진짜요? 네. 나도 근데 약간 신인들 가수들 네. 노래 딱 들으면 약간 탑백기처럼 뜬다 이럴 줄 있는데 제 너먹보에 황철 씨 나오잖아요. 네. 노래 너무 잘하는데? 저거 진짜 뜬다 했는데 확 떴죠? 이 사람 범상치 않다 하면 다 뜨더라고요. 저희 채널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 그때 채널이요? 네.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피디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은 될 수밖에 없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시다. 정말 되실 거다. 그 시기가 한 9월쯤에 열릴 것이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하는데 본인이 바라보는 미양언니 TV는 어떻습니까? 유튜브는 저에게 어떤 스트레스도 안 받는 곳이고 재밌어요. 찍는 순간에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일이 아니에요.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건데 예전에는 그냥 내가 찍고 싶은 거 찍고 뭐 원래 상황을 좋아하는 약간 호라이니까 그냥 혼자서 막 했는데 이제는 부담이 조금 되는 거예요. 막 대충 찍거나 혹은 좀 이상하면 왜 이럴까 이런 비난을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드는 순간 유튜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저도 이렇게 누군가 저를 계속 찍어주는 이런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약간 책임감이 있어서 던져주면 내가 상태가 안 좋아도 뭘 하려고 하는데 내가 혼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약간 수줍고 부끄러워. 장도연 씨, 안영민 씨도 무대에서는 난리가 나지만 내성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좀 결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게 장사를 해서 그런가 봐요. 손님한테는 쾌활하게 하시지만 혼자 있을 때 좀 공허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남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계속 쳐다보길래 제가 네 맞아요 저예요. 네 저 미양 언니입니다. 내가 그랬더니 네. 근데 숫자로 보니까 왜 이렇게 얌전하냐는 거야 저한테. 오자마자 야 그래 이 새끼야 왔냐 이 새끼 이럴 수도 없고 유튜브만 보고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좀 우연대 하시는 게 많아서 또 이런 고민들을 개그 음원들이 많이 하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대체? 너무 혼란스러워. 어떻게 이분들을 웃겨드려야 되나. 진짜 웃기고 싶은데 너무 웃기고 싶은데 미칠 것 같아요. 저희 영상 보고 찾아온 기억에 남는 손님이라든지 제 영상을 새벽에 우연히 봤는데 세 번을 보셨대요. 너무나 좋아서 링크를 친구들한테 보내줬어요. 그 친구들 다섯 명이 감동을 받아서 이 다섯 분이 저희 매장에 오셨어요. 옷까지 사주고 가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사한 분들
옷을 안 사시더라도 이게 홍대 지나가는 길에 미양 언니 있나 하고서 인사 한번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댓글 중에서는 제가 글을 좀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우울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뭔지 알겠어요.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 우울증이라 그러면 막 그런 정신병으로 막 보이고 막 그러는데 감기와도 같다고 생각해요. 약 먹으면 좀 낫듯이 그분들의 우울증이 좀 조금이나마 좋아졌다. 내가 언니 보고 좀 웃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았어요. 때, 진짜 많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분도 좋았고 그래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단단하면 되겠어요. 말랑말랑도 해지고 흐물흐물도 해졌다가 또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슬픈데 안 슬픈 척하면 언젠가 부작용 나요, 여러분. 부작용 조심해야 되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좀 아파도 해고 나 아프다고 외쳐요. 나 아파. 나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 나 위로해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격려받고 위로받고 칭찬받을 거 진짜 없어. 피디님 그때보다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 너무 잘생겨지셨다. 걸그룹 같아요. 칭찬 많이 안 받으셨다고 했는데 댓글 살짝만 읽어드릴게요. 아마버스커님입니다. 텐션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고생하신 거 보상 충분히 받으시길 바랄게요. 신사동 마운틴님, 이분은 진짜 리얼로 라스 한번 나가야겠는데. 와, 세상 텐션 미쳤네. 유튜브 시청자 진짜 성공한 이유가 있다. 너무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멋있다. 전화도 왔어요, 매장으로. 제가 말 주변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 아닌 것도 불구하고 막 진짜 어떻게 말을 해서 이 감사함을 진짜 다 표현해드릴까 정도로. 전화로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지금 신사동이라고 하셨죠? 네, 신사동 맞아요. 네, 그분이 지금 신사동에서 저기 한식집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코로나 나아지면 여름에 한번 오겠다. 남자 옷도 파느냐. 네. 그분도 남자셨네요.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신사동. 저 사실은 그때 영상 찍고서 저 아마 기억나세요? 제가 문자를 했었어요. 또 부끄럽다고. 제가 너무 자랑질만한 것 같아가지고. 반성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는 내가 막 그랬었잖아요. 좀 좋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원래 좌우명이 뭐예요? 저 좌우명이 있어요. 네. 지금 짜는 거 같은데. 아니, 잠깐. 애드립이 능하시니까. 아니. 이것도 상황 아니에요? 제가 좌우명이 있는데. 네. 이게 제 앞뒤가 틀리면. 제 좌우명이 멋대로 살자. 막 살지는 말자. 다 다르잖아요. 네. 내 멋이라는 게 기준이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우리는 너무 보여지는 거에만 그 기준점을 자꾸 매겨요. 남들이 보여주는 그 행복이 그것도 내 행복인 줄 알고 억지로 껴맞추면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내 거를 찾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멋대로 살자. 남 신경 쓰지 말고 하시면 막 살지는 말자. 우리 법태두리 안에서는 지키면서 살아요. 코로나 이후에 거리는 괜찮아졌어요?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여기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3월이잖아요.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어떤 그런 희망, 그런 믿음 가지고 있고요. 그때도 가락지가 검지에 있었나요? 이거 그냥 저희 매장에서 파는 거예요. 도금이에요, 도금. 아니 제가 손을 많이 쓰더라고요. 막 리액션이 풍부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네일 아트 같은 걸 안 해요. 또 손이 안 이뻐요. 이쁘세요. 네, 근데 오늘 이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포인트. 네, 오늘 이뻐 보이고 싶어서 좀 있어 보이려고. 요즘에 레이어드가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 트렌드. 좀 한번 레이어드 했어요. 패션 고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얘부터 패션 고자분. 너무 좋아요. 대학생 같아. 대학생 같아요. 연청의 면바지에 나이키. 너무 다 이쁘다. 올봄 패션 트렌드 한번.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분출하는 것 같아요. 편안한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가되 이제 억압을 좀 풀기 위한 히피 스타일, 자유분방한 스타일들, 그리고 한 70, 80년대 무드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현대화랑 좀 믹스해서 지금 이제 제가 입은 이제 이거 자켓도 약간 크롭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애들 오버핏이 유행했다는 이제 살짝 이제 크롭 스타일에 카라가 없이 이런 스타일로. 패션은 자신감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쵸. 전적으로 동의하시나요? 저는 진짜 동의해요. 그래요? 제가 옷을 조금 어리게 입는 편이에요. 너무 잘 입으시죠. 그러니까 확실히 늙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나이에 맞게 입는 순간 진짜 확 진짜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자신감인 것 같아요. 남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남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맞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쇼핑을 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쇼핑하세요. 우리 사람들은 쇼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물론 다 사고 싶은데 못 사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죠. 이왕 쓸 거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 좋게 안 쓸 거면 거들떠도 보지 말고 쓰지 말고 그게 확실해. 이도저도 아니면은 쇼핑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돈을 쓰면서도 불안하잖아요. 쓸 거는 정확하게 안 쓸 때는 그냥 쓰지 말기. 우리 약속 프로미스. 옷은 어디서 구매를 해야죠? 홍대 미안해.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 언니, 저 누나는 뭐 돈도 있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지? 그 원동력이 뭐예요? 막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문 배달 안 하게 생겼고 제가 오징어 튀김 안 튀기게 생겼나 봐요. 튀김 냄새가 싹 빠졌거든요, 제가. 살아온 게 얼굴에 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살면서. 맞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한다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고 그때는 꿈이 있었잖아요. 나는 가난이 싫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어릴 때 알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끼워줘서 좀 더 그거에 대해 노력을 한 거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안 받아. 지금은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내가 생각했던 40대 모습은 이게 아닌데 좀 실망스러워서. 지금도 차 필요하지가 않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거 다 해봐서 그런 거죠. 슈퍼카도 가져보시고 하니까 다 무소유의 삶인가요 지금? 무소유 삶 절대 아니에요. 저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소유의 책을 읽다가 다섯 페이지 읽다가 던졌어요. 너무 나랑 안 맞아. 나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를 했을 때 그 짜릿함, 기쁨. 여러분 소유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지금 차가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지를 않아서. 만약에 차가 필요하게 될쯤 되면 벤틀리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차 자랑 거하게 한번 해볼게요. 키트는 무조건 베이지색이고 실버 포인트는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탠치실은 약간 주황색으로 할 생각이니까요. 네, 나오면 차 자랑 거하게 할게요. 이제 뭐 구독자 많아지면 좀 부담스럽다고 했잖아요. 네네. 구독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나가다가 만약에 제 영상이 이제 만약에 보게 되면 피식하고 조금 웃을 수 있을 정도. 아, 이 여자 참 골 때리네. 잠시나마 재밌었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럼 구독한 사람들 그 취소하라고 할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번거롭게는 우리 하지 않기로. 미향 언니를 보고 힘을 받았던 자영업자분을 비롯해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미량박 아름다움이 향기로울 향해 미향박. 아무것도 없는 저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홍대에서 이렇게 가게 하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것도 물론 뭐 있겠지만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지 말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만 지금 우리 진짜 잘 살고 있고 잘 버티고 있고 잘 이겨내고 있어요. 긍정의 힘으로 찌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비가 와요, 여러분. 또 이런 거 좀 즐겨야 돼. 예, 그렇죠. 예, 저는 좀 비 올 때도 좋아해요. 약간 좀 비련의 여주인공 그런 느낌으로 약간 연기예요, 막. 비 오면은 잘 지내지? 엄마! 나야, 나 기억 안 나, 막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언니 제발 상황 좀 제발 그만하라고. 우리 미향 언니. 무슨 말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세요? 언니 너무 웃겨요. 언니 저 또 먹으러 왔어요. 또 옷 사러 왔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언니 너무 웃겨요. 우와. 있습니다. 아니 언니 너무 웃겨 할 때마다 네. 너무 행복해. 더 웃겨주고 싶어. 여러분 많이 웃읍시다. 미향 언니 미향 누나 너무 웃겨요. 고생하셨어요. 우리 한 달 뒤도 만나는 거죠? 네, 또 오실 거죠? 예, 기다릴게요. 아우 가지마. 가지마요. 술 먹으러도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